3박자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박자. 자, 4분의 3박자에. 자, 요거는, 쿵, 짝, 짝, 쿵, 짝, 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해볼까요? 3박자 노래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등대지기. 쿵짝짝, 쿵짝짝이요. 코드는 G로 시작하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런 정도 노래는 지금 이미 내가 다 마스터를 하고 다 할 줄 안다. 이건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수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정확하게 연주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박자를 맞춰갖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 기타를 배우고 한 곡을 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쫙 마스터를 해나가야 빨리 늘어요. 그 나중에 기타를 좀 쳐도 아마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기타를 치다 보면은 잘 치는 것 같아요. 코드도 다 알고. 근데 뭔가 2% 부족하게 보이는 것. 이게 대부분 다 박자 때문이에요. 박자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기타를 잘 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게 소리가 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을 연습하실 때마다 이런 메트로놈을 항상 켜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악보를 따로 놓고 보면 이게 바늘이 움직이면 저 바늘을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쿵짜짜 쿵짜짜 해서 이 바늘이 이렇게 딱 바닥에 딱 닿을 때 스트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하기가 쉬울 거예요. 쿵짜짜 G코드 한번 잡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되게 처음 연습할 때에는 느린 속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 4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단위로 이렇게 늘려서 한 100 정도까지 이 정도만 하면은 웬만큼 다 코드 진행도 되고 또 세 곡을 배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코드가 나올 때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시고 노래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처음 만난 날 이런 것 같으면은 처음에 A부터 시작해서 따라다 디리리 둘셋 따라다라 딴딴다 따라다라 이거를 코드만 바꾸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 정도의 속도로도 바꿀 수 있으면 그 노래를 대충 박자에 맞춰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노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끊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코드 찾으려고 한참 있다가 또 하고 그 노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트로놈 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늘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습을 한다는 거 또 느린 박자에서부터 빠른 박자로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바늘을 보면서 하시면 좋고 메트로놈은 통기타 이야기 사이트에 보면은 공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메트로놈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박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막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녹음하고 싶을 때나 이럴 때는 소리를 줄이고 바늘만 보면서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소리는 컴퓨터에 있는 볼륨을 줄이면 되잖아요. 컴퓨터 볼륨을 줄이고 이것만 보면서 하면은 박자에 맞춰갖고 그럼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해보시면 대신 그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녹음을 하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세션맨 같은 사람들, 반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뭐 40명, 50명 악단이 연주를 해도 박자가 딱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휘자가 박자를 맞춰서 지휘를 해주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없으면 그렇게 음이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휘자는 그러니까 지휘자가 된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마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메트로놈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